뺑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서양인들의 필수품 데오드란트. 땀이 많이 나는 겨드랑이 같은 부위에 데오드란트를 바르면 땀 냄새가 사라지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데오드란트를 쓰는 사람을 찾기 힘들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인은 땀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국인은 냄새가 나지 않는 AA 유전자의 비율이 100%라고 하죠. 어? 나도 땀 냄새 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영순이 분들도 있겠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은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유전자를 타고난 셈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유전자를 타고난 소수민족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소수민족 탑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칼레진. 올림픽의 메인 이벤트인 마라톤은 IOC 위원장이 직접 메달을 수여할 정도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가 2시간 1분 39초라는 어마어마한 세계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킵초게뿐만이 아니라 킵초게의 모국 케냐의 선수들은 늘 마라톤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마라톤 훈련이라도 하는 건가 싶지만 훨씬 그전, 태어나기 전부터 내려온 유전자의 힘이 크다고 합니다. 마라톤에서 놀라울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는 킵초게와 같은 케냐 선수들은 대부분 케냐 서부 그레이트 리프트 계곡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칼레진족이라고 하죠. 여러 과학자들이 칼레진족의 비밀을 연구한 결과 그들이 마라톤에 뛰어난 이유를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칼레진족은 파이너리가 길고 허리와 골반이 좁은 체형을 타거나 달리기에 굉장히 유리한 체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체 근육량이 12% 이상 적어 에너지 소비가 적고 칼레진족 청년들은 해발 2000m의 고지대에서 하루 평균 7.5km를 솟대를 몰며 뛰어다니기 때문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많다고 하죠. 덕분에 빠른 속도로 달릴 때에도 심장 박동이 느려 심호흡에 유리한 것인데요. 이렇게 뛰어난 유전자에 만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많은 자국의 롤모델들을 보며 마라톤 선수를 꿈꾸는 어린 칼레진 아이들을 전문 에이전트들이 합숙 훈련과 대회 출전 등을 지원한 결과 지금처럼 우수한 마라톤 선수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타고난 신체 능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의 조화로 세계 마라톤을 지배한 케냐.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3위 이누이트. 북극의 원주민 중 하나인 이누이트는 극한지대 생존의 전문가죠.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추위에서도 멀쩡해 보이는 이누이트들을 보고 있자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센은 이누이트들에게 비법을 전수받음으로써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하는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는데요. 이누이트들은 따뜻한 털가죽 코트와 보존식인 페미컨 그리고 이글루 등을 만들며 추위를 극복해왔죠. 하지만 이누이트들이 강추위를 견딜 수 있는 비법은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 역시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누이트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지방이 많이 포함된 물개 같은 동물을 잡아먹죠. 이런 고지방 식단을 계속해서 섭취하면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누이트에게서 100% 발견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체내의 지방에 분해하여 이런 문제를 없습니다. 또한 이 돌연변이 유전자는 체내 지방이 온몸에 분포하도록 하고 지방을 태워 열을 내면서 그들이 추위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UC 버클리 대학교의 통합생물학 교수 라스무스 닐센에 따르면 이 유전자는 멸종한 데니소바인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죠. 이러한 돌연변이 유전자는 소수의 남미인이나 동아시아인에게서도 발견되지만 이누이트들처럼 100% 발견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누이트들은 털이 적거나 아예 무모증인 사람이 매우 많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경우 털이 없는 편이 의복과 살같이 밀착되는 데 좋아 체온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나름 추위에 잘 적응한 편인 우리 동아시아인의 털이 적은 것과 유사한 관계라고 합니다. 헉! 추위에 적응하면 털이 없어진다면 지구 온난화가 이대로 계속되면 나중엔 모두 털복숭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2위 셰르파. 1923년 영국의 산악인 조지 말로리는 왜 에베레스트를 오르려고 하는 거죠? 라는 질문에 산이 거기에 있기에 라는 명언을 남겼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는 전 세계 산악인들의 꿈이자 동시에 수많은 산악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지옥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에베레스트를 동네 뒷산 마냥 흩짜 하고 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셰르파. 이들은 에베레스트가 위치한 쿤부 계곡 주위에서 살고 있는 고산족입니다. 일반인들은 산소통을 메고도 버거울 정도로 높은 산을 맨몸으로 척척 오르는 셰르파들을 보면 탄성이 절로 나오는데요. 이러한 셰르파들의 유전자에도 비밀이 있죠. 고지대로 올라가게 되면 산소가 희박해져 고산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셰르파의 유전자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작게 만들어 산소 사용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고산병을 방지하는데요.
있는데요. 산소통이 필요 없는 이유는 알았는데 산소도 적게 쓰는데 힘은 어디서 나는 거지? 그 이유 역시 그들의 유전자에 숨어 있었죠. 시르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산소를 많이 쓰는 지방 대신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힘을 내는 미토콘드리아의 효율도 30%나 높아 말 그대로 산소는 적게 쓰고 힘은 더 잘 내는 연비 좋은 신체를 갖게 된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극한의 환경 조건 속에서도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유전자, 체중과 체질량을 늘려 높은 산에서도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 덕분에 시르파는 에베레스트 가이드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유전자를 분석해 저산소증 치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죠.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던 에드먼드 힐러리는 함께 산에 올랐던 시르파 텐징 노르게이가 정상 바로 앞에서 힐러리를 기다려준 덕분에 첫 번째로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르파에게 에베레스트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크레바스, 눈사태, 기상이변 등 수많은 위험 요소는 시르파에게도 엄청난 위험이죠. 실제로 지금까지 에베레스트 등반 사망자의 3분의 1은 시르파라고 하니 인간의 유전자가 아무리 위대한들 자연 앞에서는 나약하기 그지없는 것 같네요. 1위 바자흐. 영순이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나요? 아마 잘 참으시는 분들도 2분을 넘기기 힘들 테죠. 보통 성인 남성은 90초 정도, 성인 여성은 50초 정도 숨을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무려 13분이나 숨을 참을 수 있는 소수민족이 있다고 하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에 거주하는 바자흐족은 산소통 없이도 최대 70m까지 잠수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문 잠수부들도 일반적인 산소통이 아닌 헬륨과 산소를 섞은 특수 산소통을 이용해야만 잠수할 수 있는 깊이를 맨몸으로 잠수하는 셈인데요. 이들은 무려 일생의 60%를 물속에서 보낸다고 하죠. 어찌나 물을 좋아하는지 집조차도 땅에 짓지 않고 물 위에 수상가옥을 지어 살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야? 돌고래야? 이들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연구원들이 수개월간 바자흐족과 함께 지내며 연구한 결과 그들 역시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죠. 그 비결은 바로 거대한 비장. 사람이 물속에서 숨을 참을 때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비장이 일반인들보다 1.5배 이상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뇌와 심장 등에 산소를 제공하는 유전자 역시 타고난 덕분에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덕분에 바자흐족은 특별한 연습을 하지 않아도 5분 이상 잠수가 가능하죠. 이들은 자신의 특수한 능력을 활용해 바다를 재지처럼 드나들며 물고기와 해산물들을 채집하며 살아가는데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바다 깊은 곳을 헤엄치는 덕분에 바다의 집시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바자흐족. 그들의 유유자적한 삶이 한 번씩 부러워질 것 같기도 하네요. 다양한 환경에 맞춰 적응하는 건 다른 동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도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적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유목민들은 우유의 젖당을 잘 분해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강한 내성을 지닌 적혈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먼 미래의 사람들은 또 어떤 유전자를 가지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